올해 들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대표 가구 업체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역기저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하반기에는 위축됐던 이사 수요가 풀리면서 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수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샘과 리마트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사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구 판매, 특히 수익성이 높은 부엌 부문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46만 8천 건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가 사실 부동산이 좀 이례적으로 좋았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난해 그 역기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한샘의 경우 최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대형 직매장, 내년으로 예정된 중국 진출 등 신사업 비용이 반영된 것도 부진한 실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리바트 역시 경쟁업체 한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소가구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업체들 방문해서 물어보면 뭐한 20, 30% 정도는 매출이 좀 떨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은 뭐 자금 경쟁력이 아니면 구매력에서 많이 좀 여류에 처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지미는 좀 지금 현재는 안 보여요. 그나마 상황이 나은 대형 업체들은 욕실, 건자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수익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역시 큰 폭의 이익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